자, 오늘은 영란비 귀농한 지 278일째예요. 오늘 날씨 겁내 좋습니다. 어제랑 그제랑은 비 겁나 오더만은 오늘은 완전히 가을 날씨. 야, 죽이죠. 날씨 아주 죽입니다. 자, 오늘은 이 귀농하실 분들하고 귀농을 한분 해서 얼마 안 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경기를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저희 어렸을 적에는 그냥 아버지 하는 거 어깨너머로 배우고 했는데, 이 경기가 뭐 하실 줄 경기 운전을 하실 줄 아시는 분도 많이 있겠지만은 없는 분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경기가 우습게 보여도 이게 되게 까다로워요. 이게 까다롭습니다. 이게 운전하는 게이뭐 이렇게 촌사람들 막 하고 다니니까 뭐 우습게 보이는지 몰라도 이게 무지하게 까다로운 기계예요. 이게 자, 일단은 제가 이론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게 경기입니다. 경기 다 아시죠? 자, 이게 이 레버가 이렇게 놓으면 시동 걸린 상태에서요 앞으로 갑니다. 앞으로 가고 당기면 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있죠? 요거는 이제 엑셀 이렇게 밀면은 빨리 해서 빨리 가고, 이렇게 내리면 시동 꺼지고, 그 다음에 요거 있죠? 요거 요게 옛날에는 막 돌려갖고 시동을 걸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바뀐 지가 한 15년 20년 된것 같아요. 요즘 세루라고 하죠, 세루. 예? 요걸로 다 겁니다, 이걸로. 시동 걸 때는,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이게 세루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기아예요, 기아. 기아. 경기는 1단, 2단, 3단, 백.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있는 게, 땡기면 고속. 누르면 저속이에요, 이렇게. 누르게 돼서. 이렇게 누르면 저속이고, 이렇게 잡아 빼면은 고속으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이시는 게 여기 브레이크고, 요거는 대우예요. 요거하고 요거는 대우. 그러니까 경기가 전륜 구동이잖아요. 근데 언덕이나 좀 이제 물건을 많이 싣고 힘이 딸릴 때는 이 앞뒤 대우를 넣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사륜이 되는 거예요, 사륜. 그다음에 요거 이제 여기다가 경유를 넣고 여기다가는 냉각수를 넣는데, 시골에서는 거의 물을 넣어요. 봄, 여름, 가을에는 상관이 없어요, 물을 넣어도. 근데 겨울에는 물을 빼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요거 있죠? 요걸 풀어서 물을 뺍니다. 안 빼면 이게 냉각수 통이 터져요. 겨울에는 쓸 때만, 경기 쓸 때만 물을 부어서 씁니다. 쓰고, 요거는 이제 배터리, 세루라 그랬죠? 시동 걸때 쓰는 거고. 요거는 이제 분무기예요, 동력 분무기. 동력 분무기고, 그다음에 뭐 알아야 될게 있나? 그다음에 이거 있죠, 이거. 이게 수동이긴 한데 덤프가 돼요. 덤프 되는 걸 모르실 거예요, 잘. 이게 딱 들면 덤프가 됩니다. 아, 그리고 뭘 해야 되나? 자, 시동은 이제 실전. 이론은 여기까지 하고 실전. 자, 처음에 이걸 당겨 놓습니다. 이걸 뚜덕 걸어 놓고 이걸 이만큼만 놔요, 중간쯤. 그다음에 여기 레버를 이만큼 당겨 놓습니다. 그다음에 키를 돌려요. 하나. 그 다음에 이걸 넣어버려요. 자, 시동이 걸렸죠? 시동이 걸렸으면은, 이걸 땡긴 상태에서 기아를 넣어요. 기아를 넣은 다음에 이걸 이렇게 놓으면은 들어가요. 아, 이거 못 되겠다. 이걸 넣고 이걸 보면은 갑니다. 자, 빨리 가고 싶을 때 경기 방향 전환하는 거는 여기 레버 있어요. 양쪽에 하나씩 이렇게 이 레버 왼쪽으로 가고 싶으면 살짝 놨다. 이거 잡고 있으면 확 꺼져서 사고 납니다. 살짝 놓고 오른쪽으로 갔다 살짝 놓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또이 레버가 웃긴 게, 이런 평지에서 그냥 갈 때는 왼쪽으로 가고 싶으면 왼쪽으로 살짝 잡으면 되고, 오른쪽으로 가고 싶으면 오른쪽 살짝 잡으면 되는데, 이 내리막길이나 뒤로 갈 때는 이게 또 반대예요. 이 레버가, 그걸 명심하셔야 돼. 그리고 짐을 많이 싣고 또 내려박을 내려갈 때에는 또 이게 또 반대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경기는 이거 몇번 끌어 보셔야 돼. 그래서 제가 경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처음 하시는 분은 막 고속에다 넣고 막 산단 넣고 막 때려 밟으면은 사고나 100%. 저도 옛날에 어렸을 적에 저희가 초등학교 때부터 경기를 끌었는데, 경기 끌다가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뒤로 후진하다가 이게
기역자로 꺾인 거예요. 꺾여서 전봇대 사이에 이 가슴에 이 레버하고 전봇대하고 제 사이가 여기가 끼어갖고 제 갈비뼈가 세레가 나갔었는데 이렇게 위험합니다 이게. 우습게 볼 기계는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대우는요 그냥 가시는 도중에 여기 보시면은 홈이 있어요. 홈이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안으로 넣으시고 요거를 뒤에 거를 이렇게 밟으시면 돼. 이렇게 딱 당기면서 그 다음에 뺄 때는 반대로 물을 바깥에다 놓고 이 앞에 거를 딱 눌러주시면 되고 그럼 대우가 들었다 빼었다 하는 겁니다. 뭐 설명은 간단한데 이거는 많이 해보셔야 돼. 경기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자꾸 손에 익어야지 운전도 하지 막무가내로 막 하시면 사고 납니다. 사고나시고 그리고 제가 이 경기는 귀농 귀촌 생활 하면서 무조건 할 줄 알아야 돼요. 못하면 뭐, 나는 뭐 경기도 없는데 차나 끌고 다닐 건데 뭐 그게 뭐라 배우 이게 아니라 이 귀촌 생활 하시다 보면 옆집하고 친하게 지내야 된다는 소리는 많이 들으셨죠. 귀농 귀촌 해가지고 옆집하고 마을 사람들하고 뭐 때문에 싸우고 그래 뭐 살인 사건도 나고 막 그랬었잖아요 얼마 전에. 그렇게 하면은 귀농 귀촌 생활에 재미가 없어요. 옆집에서 뭐 해달라 그러면 도와주고 어? 그러면서 이 친하게 지내야 재밌지. 혼자 독고다이로 살면은 재미가 없어요. 그래야 이제 요즘 같을 때 송이 따고 능이 딸 때 따면은 이만큼씩 먹으라고 갖다 주고 좀 그러는 거지. 자, 그 다음에 트랙터. 그죠? 귀농 귀촌 생활에 두 번째, 트랙터. 경기하고 트랙터는 기본이에요. 두 개에 대해서는 다 끌 줄 알으셔야 돼. 그래서 오늘은 이 경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 제가 다음에는 이 트랙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생겼고 지금은 내일 모레가 추석이라서 우리 와이프가 저쪽에다가 고추 심어놓은 게 있어요. 우리 농작 다 하나 안 치고 10개 심었어요. 10개 먹을 것만 10개 풋고추 따 먹으려고. 아, 그게 맛있더라고 달짝지근한 게. 그거 지금 한 30개 따오라 그래갖고 부침이 한다고 그 따라가는 길이었습니다. 아 날씨 정말 좋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